에이미 코니베러 신임 대법관이 대선을 불과 하루 앞둔 11월 2일 월요일 첫 번째 사건 심리에 합류하게 됩니다.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원격으로 진행된 법원 개회식에서 베럿 대법관이 법으로 규정된 선서를 했으며 우리의 공통된 소명으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일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베럿 신임 대법관은 지난 9월 18일 사망한 고 긴스버그 대법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10월 26일 52대 48의 투표로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. 해당 투표는 법원 역사상 가장 근소한 표차 중 하나였으며 초당적 지지 없이 150여 년 만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.